안녕하세요, 리뷰베어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볶국을 먹으러 갑니다. 몇 년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노포 스멜이 풍기는 꽤 오래된 식당이 있거든요. 보통 오래된 식당들을 보면 그다지 몇 년 전통이라고 홍보하듯 걸어놓는데 이곳은 그런 것은 없지만 간판만 봐도 대충 역사가 오래되었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볶국도 맛있지만 기본 반찬도 정말 맛있는 곳입니다. 저랑 부산 기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목적지인데 여기서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조금 둘러가더라도 이렇게 돌아서 가면 중앙선을 넘지 않아도 됩니다. 가게 뒤편에 넓은 주차장이 있으니 주차 걱정은 없습니다. 주차장 한쪽 구석에 닭이랑 거위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신기해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거위고 나발이고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나니 가게로 빨리 들어가야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리뷰할 곳은 원대복집입니다. 간판만 봐도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에서부터 친절함이 느껴지고요. 실내의 모든 좌석이 좌식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룸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가 좌식 테이블은 정말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올린 것은 뭐다? 맛있는 곳이다. 제가 방문한 시간은 토요일 11시 10분 정도였고요. 이미 세 테이블 정도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메뉴입니다. 저는 복매운탕을, 와이프는 볶국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볶국을 즐겨 먹는 편이 아니라서 저렴한 건지 비싼 건지는 모르겠네요. 양념게장, 멍게젓갈, 호박전 반죽도 판매를 하네요. 호박전 때문인지 홀에 호박이 잔뜩 쌓여있네요. 기본 반찬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볶국도 나왔네요. 기본 반찬과 볶국이 동시에 나오네요. 나왔습니다. 복매운탕 11,000원, 볶국 11,000원. 다진 마늘도 많고 뽀글뽀글 끓는 것이 해장하기 딱 좋아 보이죠? 기본 반찬입니다. 갈치조림. 너무 얇아서 살을 발라먹기가 힘들어서 아쉬웠습니다. 미역 초무침. 기장이 미역으로 유명하니 기장 미역으로 만들었을 것 같네요. 미역이 부드러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릅. 김치. 아삭아삭하고 생김치 느낌이라 맛있었습니다. 다갈찜. 멍게무침. 개인적으로 멍게무침은 거제도의 이룬 충무김밥집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깻잎 장아찌. 그리고 아, 이건 앞접시네요. 식초 두 번 찍찍. 국물 한번 먹어봅니다. 다진 마늘이 억수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비리 맛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콩나물과 미나리가 많이 들어있어서 얼큰하고 개운합니다. 복은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매운탕이지만 생선 매운탕과는 다르게 양념이 진하지 않습니다. 이 집 기본 반찬의 급판대장인 호박전이 나왔습니다. 급판대장답게 가장 마지막에 나왔네요. 복의 고랑지에 해당하는 살을 떼서 먹어봅니다. 양념장을 한껏 묻혀서 먹습니다. 쫄깃쫄깃하니 맛있습니다. 복사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네요. 씹은 살을 목구멍으로 넘기기 전에 국물을 떠먹어주면 입안에서 육수와 살이 섞여서 맛이 굿입니다. 굿. 와이프 것도 뺏어 먹어보는데요. 볶국보다는 매운탕이 낫네요. 매운탕의 양념이 얼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급판대장인 호박전을 먹어봅니다. 겉이 바삭하진 않지만 속이 촉촉하고 심하게 달지 않아서 딱 좋습니다. 제가 호박전을 싫어하는데도 이 호박전은 맛있다고 느껴지네요. 반죽을 따로 판매할 만합니다. 복매운탕의 국물과 콩나물, 미나리를 함께 먹으니 콩나물과 미나리 향이 풍겨서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 맛있는 김치까지 먹어주면 끝이죠. 두릅은 좀 안 어울리는 반찬이긴 했지만 건강을 위해서 먹습니다. 거제도 이룬 충무김밥의 멍게무침은 간이 좀 더 되어 있어서 바다의 향을 더 느낄 수 있는 맛이었다면 이곳 멍게무침은 멍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맛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삼한데 싱싱한 느낌입니다. 따로 판매하는 이유가 있겠죠? 영상 촬영한다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물은 따뜻합니다. 머리 쪽에도 살이 또또막이 붙어있네요. 공기밥 하나 더 시켜서 먹습니다. 음식들이 맛있어서 안 시킬 수가 없네요. 와이프랑 나눠 먹습니다. 추가 밥은 국물에 말았습니다. 와, 국물, 밥, 콩나물, 미나리, 이 콜라보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에 김치까지 뚝.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 영업시간은 어떻게 돼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합니다. 어, 평일 주말 다요? 네. 휴무일은 없고요? 설날에 이틀 쉬고 추석에 이틀 쉬어요.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따님으로 보이는 분이 텐션도 좋으시고 친절하셔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식 맛도 맛이지만 이분의 목소리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고나 할까요? 이곳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올렸던 마포미연옥과 시골의 맛의 근처이니 오시게 되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죠.